1주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보다 개선되었습니다.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우리는 지금 쓰고 계신 금융회사 앱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,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하고 낮은 금리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2023년 5월부터 1년 동안 20만 명의 이용자들이 10조 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, 1인당 연간 약 16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는데요.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전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 9시에서 오후 4시였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보다 여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,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확대합니다. 기존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주년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앞으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고민들이 편리하게 이자를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